좀 이상해 왜 둘 사이에 드라마 넘 힘든 아이라 그럼 눈 한자 속에 새록산 티슈. 네, 먼저 기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제가 그 컨탑 기반의 기타를 이용을 하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로직 안에도 꽤 괜찮은 기타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번엔 이걸로 이용을 했어요. 들어보시면 네, 아주 정교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백킹 사운드로 쓰기에 뭐 나쁘지 않은 퀄리티의 가상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여기 레거시 안에 보시면은 게러지 밴드 안에 기타 안에 클린 일렉트릭이라는 친구고요. 이렇게 가기 귀찮으시면 사운드 검색에 그냥 클린 일렉트릭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코드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뒷부분에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힙합 비트메이커 분들이 많이 쓰시는 기법인데 얘를 이제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디로 찍었더라도 이렇게 오디오 파형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서 딱딱 끊기는 느낌이 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끊긴 느낌이 나게 하고 이제 뒤에 맨 뒷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피치가 푹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이닐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얘한테 이제 오토메이션을 걸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토메이션을 걸게 되면은 이게 이제 스핀다운이라는 건데 스핀다운 여기 있죠. 요거는 이제 아이조톱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오토메이션으로 이제 스핀다운을 여기서 ON을 해놨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다가 이렇게 스핀다운은 그 레코드판이 돌아가다가 점점 이렇게 느려지면서 안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테이프 늘어진 소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렉기타는 구성을 해봤고요. 안에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 톤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음이 아무래도 이게 리듬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아르페지오처럼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제 카피를 하실 수가 있어요.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R&B에서 많이 나오는 코드 진행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드럼입니다. 드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약간 그 붐뱀 리듬에다가 트랩을 좀 섞은 듯한 그런 느낌이죠. 지금 97 템포라서 그렇게 느리진 않은 템포인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멋있는 리듬인데요. 얘도 사실은 이렇게 하이햇을 빼고 먼저 들어보시면 카피하실 때도 요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하이햇을 이렇게 쪼개놓은 이런 프레이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이햇 원만 들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다가 이제 다른 하이햇을 또 넣어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드럼 같은 경우에 이제 DMD를 이용을 했고요. DMD 안에 이제 킥, 스네어, 하이햇, 그리고 하이햇 2 이렇게 넣어서 이용을 했어요. 이렇게 쪼개지는 하이햇 같은 경우에는 808 하이햇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하이햇을 넣어두고 세부사항에서 이제 콜스로 피치만 조금 조절을 했어요.
얘는 피치가 조절이 안돼 있고, 얘 같은 경우에 피치 조절하고, 컷오프도 살짝 했고요. 그리고 하이햇이 808 하이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럼 전체에 이퀄라이징을 해서, 하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깎아줬습니다. 들어보시면. 귀에 듣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사운드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베이스인데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좋은 스피커로 지금 들으면서 카피를 한게 아니라서 제대로 됐을진 모르겠는데요. 일단 보시면 이제 썬베이스 이용했고요. 베이스 안에 썬베이스 이용을 했고, 들어보시면 그냥 1번 음만 이렇게 눌러주고 사이에 경과 진행 정도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피치밴드로 이렇게 밴딩이 되는 부분을 처리를 해줬습니다. 네, 보컬까지 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해, 왜, 둘 사이야, 너만 너무. 힘든 아이라, 그럼. 눈, 문자 속에, 새록산 티슈. 알것 같아 Gonna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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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미디 작곡을 좀더 제대로 배워보실 분들은 저희 사이트 siuk.com에 들어가시면 또 체계적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1대1 개인 레슨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상단에 정보 고정시켜 둘 테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